그 지금 막 소개받은 박공철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뭐그 오늘 강의가 혹시 그러니까 좀 초보적인 강의 그러니까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좀 초보적인 강의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복습하고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듣기로 하고 그리고 2부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좀그 분쟁이라든지 우리의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중동 분쟁과 우리의 외교 현장, 그리고 이제 28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했고요. 1부는 이제 그 중동, 아랍, GCC, 걸프협력 이사회, 그다음에 UAE라고 해서 유니온 데 마그렙 아랍 해서 마그렙 아랍 유니온, OIC,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에서 이슬람의 협력 기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쭉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 그다음 2부로 넘어가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조금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세부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동 지역의 분쟁이란 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만 분쟁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분쟁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 문제라든지 이슬람 극단 원리주의, 아랍의 봄, 또 예멘 사태 이런 걸 살펴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그 외교적인 입장 이런 것들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아랍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요. 중동 여러분들은 전부 다 아랍어 학과인가요? 중동 학과는 아닌 거죠. 중동 지역은 아니죠. 근데 중동이라는 개념이랑 이제 아랍이라는 개념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그 여러분은 물론 뭐잘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동이랑 아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혼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중동이란 개념하고 아랍이란 개념을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려고 내가 준비를 했는데 중동이라는 개념, 중동이 왜 중요하냐? 중동이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일단 이것도 들리나요? 예, 잘 잘 들려요? 들리죠. 중동이란 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동은 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세 개의 대륙을 잇는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그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사를 중동이란 개념 자체는 뭐냐면은 지정학적인 개념입니다. 지정학적 개념. 네? 중동이라는 건 지정학적인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렇게 딱그 머리에 박아둬야 되고 지정학적이라는 건 지리적, 정치적 그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상계 그이 대륙을 갖다 있는 곳이다 보니까는 세계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죠. 이슬람,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문명. 그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여기 있는데, 이제 이쪽에 있는 바벨론하고 이집트하고 뭐 왔다 갔다 싸우고 이런 그 역사들이 계속 있고, 이집트에 여행하다 보면은,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신전 이런 데 있던 그 헤로그래픽 이런 걸 보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쳐들어가서 뭐 싸우고 이랬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굉장히 분쟁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이쪽을 처음 평정한 사람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 다 평정해가지고 이집트하고 해서 이렇게까지 다 갔었죠. 그럼 알렉산더 대왕 죽고 나서 두 개인가 세 개인가로 나눠졌었고, 알렉산더 대왕 다음에 나온 사람은 나온 국가는 어디예요? 로마, 그죠? 로마 제국이 이탈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중동 지역을 다 점령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로마 다음에 나온 건 뭐예요? 이쪽에서 쳐들어간 사람들 어디죠? 몽골족,
몽골족이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그 오스만 터키 제국을 갖다가 그 수립을 하죠. 그래서 오스만 터키 제국. 오스만 터키 제국 이후에 이제 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십자군 전쟁이란 게 있죠. 그래서 그 유럽에서 르네상스에 일어나서 십자군 전쟁 한다고 이쪽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이쪽을 갖다 점령을 했었고 그 십자군 전쟁이 5차에 걸쳐서 뭐 발생하던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기억에. 그리고 이제 그때 그 굉장히 발전했던 이슬람 문화가 유럽으로 유입이 되면서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이런 그 기초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유럽이 르네상스로 발전을 하고 기독교 문명이 그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그런 그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만 터키 들어왔고 오스만 터키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가 사분오열 돼가지고서는 서부 열강들이 나누고 그래서 많이 지역들이 나눠지죠. 국가들이 많이 나눠져요. 근데 이쪽에서 보면은 기준점은 영국이에요. 영국의 그리니치가 지들이 이제 그 기준이 되다 보니까는 여기는 중동 그리고 이 먼데는 극동 이렇게 나눠놨었죠. 근데 그 오스만 터키 시대 때는 이쪽은 근동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동 그리고 이쪽은 극동이었고 극동은 지금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고 이 근동아시아는 중동아시아, 중동으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그 여태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이집트에다가 중동 본부를 갖다 설치를 했었대요. 그때부터 이 중동이라는 단어는 그 지정학적, 정치적으로 개념이 좀 중요하게 돼서 아직까지도 중동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널리 쓰여요. 근데 이 중동이라는 걸 보게 되면은 중동에는 터키도 있고 이집트도 있고 이란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그래서 아랍하고 비아랍 민족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민족은 유태인이고 이란 민족은 페르시아족이고 터키 민족은 터키족이고 언어도 틀리고 다 틀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집트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수에즈 만이고 수에즈 운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여기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대륙이 섞여 있는 나라가 이집트. 터키를 보면은 여기 보스포러스 해협을 중간에 두고 유럽과 아시아가 섞여 있는 나라. 그래서 중동의 터키, 이집트는 좀 재미있는 나라라고 그러고 그리고 중동 미들 이스트가 이제 확대된 개념이 메나라는 개념이 있어요. 메나.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사하라 사막. 그렇죠. 사하라 사막 있죠.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하라 사막의 이남이냐 이북이냐를 따져요. 그래서 이남은 블랙 아프리카. 진짜 그 흑인들이 사는 블랙 아프리카고 이 북은 전부 다 이제 그 아랍 국가로 분류가 된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사우디에서 발음을 해가지고 요르단에서 이집트 넘어서 리비아 튀니지 다음에 알제리 모로코 해서 지브랄탈 건너서 스페인으로 해서 이렇게 유럽 쪽으로까지 다 넘어가죠. 그래서 이쪽은 아랍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미들 이스트 노스 아프리카라는 이 개념을 그 중동의 개념이 좀 확대된 메나라는 개념도 여기서 사용을 한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동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이제 그 발응한 세계 3대 유일신 신앙이 중동에서 발응을 해요. 그죠?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유태교죠? 유대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기독교.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게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나온 이슬람교. 그래서 이 3대 종교가 중동 지역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시작의 그 기원은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디 살던 사람이냐? 여기 이라크 나시리아 지역을 옛날에 갈대아 우르라고 불렀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이
시리아 이 북부에 있는 하란이란 지역으로 갔다가 하란이란 지역에서 다시 이스라엘,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때는 가나안 땅 이쪽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면서 이주를 해서 이제 만들어낸 종교인데, 이 갈대 우르에 살때 여호와의 그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이주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야곱, 뭐 열두 제자 아들들 해가지고 유대교가 여기서 만들어지죠. 이집트 갔다가 출애굽하고 뭐 그런 성경 얘기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등장을 하셔가지고 유대교 자체를 갖다가 전 세계적인 종교, 전 인류를 위한 종교로 해서 기독교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 한 7세기가 한600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히라 동굴, 아라파트 산의 히라 동굴이라는 데서 명상을 하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 그 기독교는 지금 길을 잃었으니까 네가 올바로 잡아라 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대나 어쨌대나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슬람. 그래서 3대 종교가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그 3대 종교 이슬람하고 기독교의 역사가 계속 부딪히는 역사가 되다 보니까는 세계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중동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아랍이라는 개념은 또 뭐냐? 메나 있잖아요, 메나. 메나 거의 메나하고 이제 겹치는데, 아랍은 민족적인 개념입니다. 민족적인. 중동은 뭐라 무슨 개념이라고 했어요? 지정학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죠. 아랍은 민족적인 개념이에요. 아랍어를 쓰면서 내가 아랍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다 아랍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랍은 이제 자기네들끼리 그 연맹을 만들어 놨어요. 그 아랍 연맹이라고, 아랍 리그라 그러죠. 자마돌 아랍이요. 그래서 아랍 연맹의 회원국이 몇 개예요? 네, 22개국. 여러분 다잘 아시네. 그 아랍 연맹 회원국이 22개국이고, 그 회원국이 다 아랍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럼 아랍이라 그래서 전부 다 무슬림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랍에는 그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기독교가 이슬람보다는 600 몇십 년 빨라요. 그래서 기독교가 먼저 퍼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이 나중에 들어와서 이슬람화 됐는데, 이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 이쪽 이라크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쪽에는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아요. 특히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예? 프랑스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뛰어내서 만들어내는 나라가 레바논이에요. 그럼 이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좀그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도 여러분이 알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오스만 제국의 영토라 그랬잖아요. 오스만 제국 영토 때는 이런 나라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마시레클 아랍, 마시레크는 동쪽이죠. 샤랍갈 샴스, 샤랍갈 샴스가 동쪽에 있는 나라들, 그 다음에 해 지는 지역에 있는 나라들, 마그레브. 그 다음에 이제 그다 독립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쪽 지역은 뭐라고 불렸었어요? 빌라들 샴, 그죠? 빌라들 샴. 그러니까 이제 빌라들 샴이란 게 요르단,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렇게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해서, 이쪽은 사막이고, 여기 이제 아카바 만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라크까지 요르단 그 사해 쪽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시리아에서 이라크까지 가는 이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있었죠. 그렇게 이제 그 대충 마셔르클 아랍, 마가르블 아랍, 뭐 비라들 샴 이렇게 그 분류가 됐었는데, 그 나중에 이 국가들이 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 독립을 한 다음에 1981년, 81년에 태어난 그 지역협력기구가 GCC라는 게 있어요. 걸프협력이사회. 여러분, 여기 있는 만 이름이 뭐예요? 여기에 그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사우디하고 이쪽에 이란 있죠? 그 사이에 있는 만 이름이 뭐예요? 이름? 아는 사람? 몰라요? 응? 이거는 홍해죠. 여기 있는 만 이름 뭐예요? 페르시아만? 예. 주로 이제 페르시아만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그 동해를 갖다 일본해라고 한국 사람한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긴 한데 여러분은 그냥 걸프만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그냥 영어 걸프라고, 만을 걸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걸프라고 부르세요. 걸프만. 아랍 사람들은 아랍만이라고 부르고 이란 사람들은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독도 갔다가 다케시마 그럼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여기 여섯 개 국가,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여섯 개 국가가 그 협력 그 기구 지역 협력 기구를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걸프 협력 이사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걸프 코퍼레이션 카운슬. 그리고 이제 그 아랍 마그레브 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쪽에 이제 그 이집트는 아니고 리비아부터 시작해서 리비아,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아, 모리타니아에서 이제 아랍 마그레브 연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음에 뒤에 있을 거예요. 그냥 넘어갈게요. 아랍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아랍은 무슨 개념이라고요? 민족적 개념이다. 예? 하는 건 여러분 또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GCC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 요만 이름이 뭐예요? 예, 걸프만. 절대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랍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여기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두바이, UAE, 오만. 바레인은 원래 섬나라예요. 섬나라인데 사우디하고 영유교로 다리로 그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차량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고 1981년도에 설립이 됐고 걸프 지역 6개 국가로 그 설립이 돼 있어요. 에이,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UAE, UMA 이거는 이제 그 유니언 듀 마그렙 아랍 해가지고 불어예요. 네? 아랍 마그렙 유니언. 네, 다들 마그렙 아랍이. 회원국은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모리타니, 모로코, 리비아 해가지고 그 1989년에 그 했어요. 근데 그 굉장히 좀 유명무실해요. 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GCC는 굉장히 활발하고 활동적인데 이 UMA는 조금 활동은 좀 저조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 여러분이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슬람 협력 기구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이라고 있죠. 그 UN 다음으로 큰 기구예요. 근데 이큰 국제 기구인데 이 회원국이 57개 회원국인 그럴 거예요, 내가. 잠깐만요. 57개, 1969년 9월 25일에 창설이 됐고, 현재 가입국은 57개국 있고, 사무처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있고, 그 아랍리그도 여기 이제 일부고, 아랍 마그렙 유니언, 뭐 걸프 코퍼레이션 카운슬 이런 게다 이제 이 일부인데. 그 우리도 이슬람 협력 기구의 그러니까 업서버 국가로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려고 한번 시도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잘안 됐어요. 그래서 그잘안 되고 있어요. 그 이슬람 협력 기구의 국가들의 그 종교가 다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 라마단이라고 알죠? 이슬람 금식원의 라마달에는 아랍 사람들은 무슨 음식을 먹어요? 이프타르 음식 먹죠, 이프타르. 그래서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우리 그 외교 장관이 국내에 있는 주재하는 OIC 회원 국가들 대사를 대상으로 라마단 월 중에 하루를 이프타르를 갖다 베풀어 준 적이 있어요. 이슬람 국가들과의 그 외교 관계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우리나라가 그좀그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지역 기구에 속해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상당히 좀그 외로운 나라다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은 뭐 GCC다, UMA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아랍 리그다 해서 OIC다 해서 국제 기구의 어떤 회원국으로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국제 기구의 아랍 국가 어떤 데서 그 후보를 내고 그러면 이제 그
지역기구 회원국들의 지원을 받기가 쉬운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역기구에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국제기구에 우리나라가 막 사무총장 진출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회원, 다른 나라들을 갖다 그 설득을 해야 우리가 그 어떤 회원, 그 국제기구의 간부로서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는 대충 여러분이 그 아는 그 중동, 아랍, 그리고 아랍 지역의 그 기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살펴보는 차원에서 휙딱 넘어갔어요. 이렇게 여기서 혹시 질문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질문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 넘어갑니다. 2부로. 오케이. 중동 지역 분쟁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문제를 일단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인터넷에서 이팔 문제 뭐 하면은 이 그림이 굉장히 많이 떠요. 이 지도 그림이. 이 지도 그림이 굉장히 많이 뜨는데 제목이 Palestinian Loss of Land 1946년에서 2010년. 그래서 1946년에 팔레스타인 국토가 이만큼이었는데 47년에는 이렇게 됐고 67년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2010년에 가니까는 이만큼밖에 안 남았다. 응?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Loss of Land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사실 이거는 그 팔레스타인 로스 오브 랜드라기보다는 그 이스라엘 게이닝 오브 랜드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영토의 확장이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이스라엘 영토의 확장. 왜냐하면은 1946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영토는 요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유엔 통치령이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47년에 유엔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쪽에다 이제 국가를 건국을 하겠다 그러니까는 그럼 유엔에서는 이렇게 나눠 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만들고 팔레스타인 나라는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국제 지역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쪽은 이제 국제 지역으로 하자, 인터내셔널 존으로 하자 해서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은 좋다 그러고서 이제 승인을 했는데 아랍 사람들은 이게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이 유엔 플랜에서 이게 팔레스타인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아랍 지역이라고 나왔어요. 아랍 지역.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응?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랍 지역, 응?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지역, 여기 국제 지역으로 하자고 유엔 플랜이 나왔는데 48년 5월에 영국이 그 철수를 해버리니까는 이스라엘은 바로 독립을 선포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를 하고 나니까는 그 아랍 국가들이 그럼 여기는 이제 아랍 땅인데 니들이 그 국가 설립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 우리는 그 꼴은 못 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제1차 중동 전쟁이 발발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아랍 연합군이 싸웁니다. 그죠? 아랍 연합군이 싸우는데 그때 이제 참전했던 나라들이 이라크,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뭐 이렇게 해서 참전을 하는데 그 내가 얘기했듯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팔레스타인 군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우리 건국하면서 건국을 선포를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만들어지고 장례들은 생존을 위해서 그 진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그 아랍 군대들은 그 아랍 지역을 자기네 나라 영토로 조금 더 포함시켜 보려고 그냥 슬슬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독립 전쟁 이후에 67년 전쟁 이전의 이제 모습인데 이 가자 지역은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차지를 했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은 이 웨스트뱅크 지역이죠. 여기가 이제 이게 요단강이고 갈릴리 호수 사해 요단강, 요단강 서안 지역, 요단강 동안 이스트뱅크, 웨스트뱅크에서 서안 지역을 웨스트뱅크라고 그러는데 이 웨스트뱅크 지역하고 예루살렘하고 이 국제 지역의 일부를 요르단에서 차지를 해요. 그리고 이 골란고원 이쪽은 이제 그 원래 시리아 땅이었고 시리아가 이제 차지를 했었고 골란고원 이쪽은 그 대신 이스라엘은 자기 UN 플랜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지역을 차지를 하면서 여기에 살고 있던 그 아랍 민족들을 갖다가 다 학살하고 내쫓고 그러죠. 그때 이제 발생한 게 팔레스타인 난민들.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많이 여기서 이제 학살을 당하고 쫓겨나고 여기서 도망가가지고 요르단으로도 가고 이집트도 가고 이라크도 가고 레바논으로 가고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수백만 명이 해외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기다 이제 결국 건국을 해줘 자기네들다가.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는 이제 그리고 나서 67년 2차 전쟁, 3차 전쟁, 4차 이제 그 중동 전쟁까지 겪으면서 그리고 또 이제 팔레스타인 개념이 생기고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한다 어쩐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스라엘은 이 아랍 지역의 영토를 갖다 야금야금 다 확장을 해가지고 거의 다 이 요단강 서안 지역을 거의 다 이스라엘 국토로 만들어 놓은 그런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로스 오브 랜드가 아니라 이스라엘 게이닝 오브 랜드예요. 이 지도는. 그럼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 우리 여기서 이제 잠깐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자 이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아랍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주신 땅이다. 그게 가나안, 그때 이제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가나안 땅인데 이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됐다고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언제 사람이라고요? BC 2000년 전 사람.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전에 이라크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가지고서는 거기서 땅을 못 받죠. 하나님한테 약속만 받고 결국은 아들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아들이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고 그 열두 아들이 그 이스라엘 지파의 열두 그 조상들이 되는데 그 조상들이 전부 다 이제 이집트로 가죠. 그 이집트로 이제 이주를 가가지고 왜냐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가뭄이 나가지고 이주를 가서 거기서 400년이라는 세월을 살다가 거기서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가나안 땅 쳐들어가서 자기들이 이제 가나안 땅 차지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 왕도 없이 살다가 한 400년을 살아요. 400년을 살다가 다윗이라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나오고 두 번째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그 나라를 건국을 하는데 그게 BC 1010년경입니다. 1010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만들어진 거는 BC 1010년이에요. 1010년. 그 다음에 다윗 왕 다음에 무슨 왕이 와요? 다윗 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솔로몬이지. 그죠? 솔로몬 왕 때까지도 이스라엘 왕국이 다니엘 왕국으로 남아있다가 솔로몬 이후에 이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그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쭉 가다가 결국 그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0년에 아시리아에 이제 포로가 돼서 이제 망하고 아시리아는 저쪽 바빌론 지역 북 시리아 북쪽에 있는 큰 나라였죠. 거기서 이제 포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이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BC 587년에 바빌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BC 587년에 없어진 거예요, 또. 그러면 결국은 한 430년 정도 이제 그 나라가 계속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거기서 한 70년 지난 다음에 그 다시 이제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바사 왕국, 이란에 이제 바사 왕국이 들어와서 바사 왕국의 왕이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고 해서 다시 그러니까 유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성전 건설하고 예루살렘 성 건설하고 지내다가, 근데 나라를 세우지는 못해요. 나라를 갖다가 한 100년 정도 세웠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왔고, 아까 얘기했지?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왔고, 알렉산더 대왕 쳐들어오고, 그 알렉산더 대왕 죽은 다음에 한 100년 정도인가 그 이스라엘 왕국이 서요. 이스라엘 왕국이 서는데 그 로마에 의해서 망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그 예수님이 이제 그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로마 제국의 관할 하에 있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은 그 로마의 문고 여러 사람 이름 많이 나오죠. 헤롯 왕이라든지 뭐 빌립이라든지.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대민족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켜요. 예수님이 34년에 돌아가시고 BC AD 67년에 70년경에 로마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AD 70년에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 우리가 몇 년이죠? 2022년. 그죠? 이스라엘 건국할 때가 1948년. 1948년까지. 그러니까는 거의 2000년, 2000년이 뭐, 여기 300년 뭐더 하고 그러면은, 아, 500년 더 하고 그러면, 2000 몇백 년 동안에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없었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들어오게 되고, 아까 봤듯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갖다가 점점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면서 아랍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들 탄압을 하고 자기네 영토를 갖다가 확장하고 지금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충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 짚고 넘어가는 그런 거예요. 혹시 뭐 질문 사항들 있으면은 중간중간에 손 들고 질문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고,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 역사를 한번 또 살펴보자, 이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역사.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랍 쪽의 조상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장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장자 누구? 알아요? 이삭은 이제 약속의 아들이고, 사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난 맏아들은 그 사라의 몸종인 하갈한테서 난 이스마엘이에요. 여기서 이제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잠깐 스톱. 아랍에서 적자와 서자의 개념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 하는 걸 갖다 여러분한테 내가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이슬람에서, 지금 현재 이슬람에서 그 허용하는 그 부인의 숫자는 몇 명이에요? 네 명이죠. 네 명이니까는 네 명의 본 부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네 명의 본 부인들한테 난 아들들은 다 적자인 거예요. 우리나라 서자의 개념은 뭐예요? 본처와 첩. 그래서 첩의 그 자식은 서자, 본처의 자식은 적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적자와 서자, 우리나라 이제 전통은 그 적자와 서자를 구분했는데, 아랍 전통은 적자와 서자를 구분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건국한 아브델아지즈 국왕 있죠. 아브델아지즈 국왕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건국을 했는데, 이 건국을 하면서 전략적인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해요. 본부인이 4명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죠. 4명 중에 한명 이혼하면은 본부인은 3명 돼요. 그러면 또한명또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누구랑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본부인 중에 누가 하나 이혼을 시켜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이래서
그 압델아지즈 국왕이 난그 아들들이 서른 몇 명이 돼요. 서른 몇 명의 아들들을 두고서 이제 압델아지즈 국왕이 죽었는데, 압델아지즈 국왕이 죽으면서 내 왕위를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은 세번 건국을 합니다. 세 번. 세번 건국을 했는데, 첫 번째 건국을 했을 때는 오스만 터키한테 망했고, 이집트인 이브라힘 파샤라는 사람한테 망했고, 두 번째 이제 다시 건국을 했는데, 그 건국은 아들끼리 왕위 상속 문제로 싸우다 망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압들아지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건국을 하고, 1931년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건국 선포를 했는데, 선포하고 나서 죽을 때, 50몇 년에 죽을 때, 절대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2대 왕부터 지금 살만 왕까지는 전부 다 형제 상속으로 내려왔어요. 네? 사우드 국왕, 뭐 화이살 국왕, 칼렛 국왕, 파하드 국왕, 압덜라, 지금 살만까지 전부 다 이제 형제 상속으로 얻고, 지금 살만 국왕이 거의 압들라지의 막내 아들은 아닌데, 하여튼 그 끝머리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제 손자 세대로, 초대 국왕의 손자 세대로 넘어올 그런 차례로 있어요. 그래서 적자와 서자의 개념은 아랍에서는 희미하다, 거의 없다는 걸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을 하시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대신 동복과 이복의 개념이 강해요.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의 아들이냐, 아니면 다른 엄마의 아들이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살만이 국왕이 될수 있었던 것도 수다이 6형제라 그래가지고, 압들아지즈 국왕 중에 동복 형제가 6명이 있어요. 그 형제들이 힘이 되게 세가지고, 그래서 그 살만이 국왕이 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갖다가 이제 국왕으로 만들고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랍에는 동복 개념이 강하고, 적자 서자 개념은 거의 희미하다는 거는 여기서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그럼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장자. 비록 뭐 그러니까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는데 장자였다는 거죠. 이스마엘도 열두 아들을 둡니다. 이삭은 아들이 몇이에요? 이삭의 아들 둘, 그죠? 야곱하고 누구? 에서. 에서가 형인데, 야곱한테 결국은 그 약속은 야곱으로 이어지죠. 이스마엘도 아들이 12명입니다. 그 12명이 아랍 쪽의 조상이냐 아니냐, 그것도 뭐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사실은 아랍 쪽의 조상은 저쪽 예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멘 사람들이 시바 왕국이 있었잖아요. 시바 왕국이 이제 그 예멘하고 이디오피아 이쪽을 이제 거쳐 있던 왕국이죠. 시바 여왕 이야기 굉장히 유명하죠. 솔로몬 찾아봤던 시바 여왕 이야기. 그래서 예멘이 마하렛다임이 무너지고선 그 사람들이 이제 아랍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유목민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잠깐에 그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집사한 이스라엘 민족과 대립한 블레셋 민족이 팔레스타인의 조상이냐? 에이? 이스라엘 성경 보면은, 여러분 뭐 기독교인지 모르겠는데, 성경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성에 쫙 가르고서는 쫙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쫙 쳐들어가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민족 중에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블레셋 민족은 해양 민족이라고, 그리스 쪽에서 뭐온 그런 사람이라고는 얘기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의 조상이냐? 모르겠다 이거. 그러면 남유다 및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슬람 제국, 오스만 제국, 유엔 통치령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를 했는데, 그 민족이 엄청 섞이지 않았겠느냐. 이 와중에 십자군 전쟁도 있었고, 그럼 유럽 사람들도 왔었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민족의 개념도 없었고, 독립국으로 존재한 역사는 없었다는 걸 나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라말라에서 근무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류를 했는데 그 동예루살렘에 그 이렇게 기독교 성지를 갖다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있는데 그 이렇게 흑인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성지 순례 왔다가 이슬람이 됐건 뭐 기독교가 됐건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 왔다가 거기서 정착하고 눌러 앉아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흑인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도 팔레스타인 사람이라 그래요. 십자군으로 전쟁 참가하고선 팔레스타인 지역에 와서 그냥 눌러 앉고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서양 사람 같아요. 그 사람들도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이슬람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슬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 이슬람 포교하면서 거기에 또 눌러 앉아서 사는 아랍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되게 제일 많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도 팔레스타인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은 누구냐?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한 민족은 여러 민족의 혼혈이고, 브레세진이 됐건, 아랍인이 됐건, 아프리카인이 됐건, 뭐, 십자군들의 후예가 됐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팔레스타인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국가 독립의 정당성을 확립한 인사가 야셀 아라파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독립, 운동을 팔레스타인 독립 운동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피에로를 갖다가 64년에 이제 팔레스타인 독립을 목적으로 설립을 했는데 이제 이 야셀 아라파트라는 사람이 그래서 많은 그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대상으로 여러 가지 그 독립 운동을 하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것이 그 테러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또 테러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우리 독립투사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독립운동이었지만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테러였다. 뭐 사람이 어떤 시각에서 어떤 사물을 보느냐 어떤 그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입장의 차이란 거는 다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야세르 아라파트라는 사람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민족들은 우리는 이제 팔레스타인 민족이니까 우리나라도 국가를 가져야 되겠고 우리도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독립투쟁을 시작을 하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갖다 건립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48년에 제1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 팔레스타인 개념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는 아랍 사람들의 개념은 있었죠. 유엔 결의안이 그때 나왔을 때 어떻게 나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지역 아랍 사람이 사는 지역, 국제적으로 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역 이렇게 셋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그 이란 그 민족의 정체성과 국가 독립의 정당성을 확립한 인사가 야셀 아라파트다. 1964년. 그러면 팔레스타인 독립을 갖다 독립하겠다고 시작하고 이제 활동을 한 것이 최근 근래의 일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렇게 좀 팔레스타인 역사를 통해서 기억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건국을 하게 됐느냐? 1, 2차 세계대전과 이스라엘 건국을 우리 한번 살펴보자. 여기서 최초의 그 영국의 양다리 외교가 있었어요. 영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도 또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영국이란 나라. 영국이란 나라의 옛날 그 별명이 뭔지 알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죠? 식민지 시대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지 여러분 다 아세요? 식민지가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요, 뉴질랜드, 영국의 식민지고 인도, 영국의 식민지고 뭐 중동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해가 지지 않는 거예요. 영국의 영토에는 어디선가 해가 뜨고 어디선가 해가 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 거예요. 영국이. 네? 그런 영국이 1차, 2차 세계대전 때 맥마흔이라는 소환을 통해가지고 1975년에 아랍 사람들한테 팔레스타인의 아랍 국가 건국을 갖다가 약속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아라비안 로렌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로렌스 오브 아라비아. 영화 보셨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영화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때 당시의 얘기가 이제 그 맥마흔 소환 얘기예요. 그 로렌스라는 장교를 갖다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 아랍 사람들을 갖다 설득을 해서 오스만 터키를 갖다가 그 공격하게 하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1917년에 벨푸어 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벨푸어라는 그
영국의 외무장관이 팔레 그 세계 대전에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유태인 국가 건국을 갖다가 이스라엘 은행가한테 그 약속을 합니다. 로스필드인가 네. 그래가지고 양다리 외교를 갖다가 펼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16년에는 그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스만 제국의 영토 분할을 갖다가 자기들이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영국의 식민지가 됐고 일부는 그 프랑스의 식민지가 됐죠. 그래서 시리아, 레바논 이쪽은 이제 프랑스 식민지가 됐는데 원래 그쪽 지역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요르단, 팔레스타인,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쪽이 빌라들 샴이라고 그래요. 빌라들 샴. 빌라들 샴인데 프랑스가 딱 와서 보니까는 이 레반트 지역이라고도 하죠. 그 레반트 지역에 그 레바논 지역에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마로나이트 기독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영토를 갖다 잘라내서 만들어준 나라가 그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그 다음에 요르단은 그 영국이었고 요르단, 이라크도 이제 영국 영토였고 그랬는데 요르단 그 지도 보면 이렇게 해서 찍 뻗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쫙 뻗어져서 이제 이라크 쪽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 있는데 누가 줄긋다가 졸려서 쫙 이렇게 깜빡 도는 바람에 쫙 밀렸다고. 그래서 이제 요르단 지도가 그렇게 생겨먹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영국의 양다리 외교 때문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 건국이 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그 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다가 건국을 하려고 그랬느냐.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아브라함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기도 하지만은 유태인 민족은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굉장한 그 박해를 받습니다. 기독교적으로. 60년, AD 66년, 70년에 그 로마에 반항했다고 그랬잖아요. 반란을 일으켰다고 그래서 이제 티토 장군이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를 하는데 AD 70년에 그때 예루살렘에서 항전하다 죽은 유대인 숫자가 한 10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때 죽은 게 100만 명. 네? AD 70년에 그때 100만 명이 엄청난 숫자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 시대 이후에 이제 기독교 성장과 함께 유태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유태인으로 와가지고서는 유태인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왔었는데 유태인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이고 그 다음에 당신의 피를 우리 민족에게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옵소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그래서 그랬는지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부터 또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장과 함께 유대교가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고 십자군 전쟁 때도 유태인들 무차별 학살도 굉장히 많았고 그 스페인 포르투갈도 스페인이 그 이슬람화가 됐다 그랬죠. 이슬람이 이제 메카에서 발행해가지고 샴 쪽으로 와서 이집트 넘어가서 이집트에서 쭉 북아프리카 쪽 넘어가서 이제 지브랄타 건너서 스페인까지 갔었는데 스페인은 그 다시 기독교화가 되죠. 기독교화가 된 그 이름 뭐라 그러다 하여튼 레콘퀘스트인가 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또 그때 유태인들을 갖다 박해를 굉장히 많이 해요. 스페인 포르투갈에. 그래서 독일 폴란드 러시아 쪽으로 이주를 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쇼아 홀로코스트 잘 알려진 약 550만 명이 학살을 당하죠. 네? 이렇게 그 박해를 당하다 보니까는 우리는 어디든가 이제 우리도 나라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무슨 운동이죠? 시오니즘 운동 시작하고 시오니즘 운동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 건국을 하죠. 이스라엘 건국이 1948년인데 이스라엘 건국 이전에는 아랍 국가에도 유태인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건국을 하면서 아랍 민족들을 갖다 박해를 해가지고서는 뭐 학살하고
내쫓고 난민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는 다른 아랍 국가들도 많은 그 나라에 살던 유태인들을 갖다가 이스라엘로 다 내쫓아요. 그러니까 박해를 하죠. 박해를 한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세파라딤이라고 해요. 세파라딤. 아랍에서 온 유태인들을 이스라엘로 가면 세파라딤하고 에시케나지하고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다음에 플라샤라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 이스라엘 가서 유태인을 보게 되면은 에시케나지라고 있고 그게 이제 그 그러니까 유럽에서 온 유태인들이에요. 에스케나지. 그리고 아랍에서 쫓겨온 유태인들은 세파라딤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솔로몬 작전인가 해가지고 그 이디오피아에서 유대인들 실어나는 작전 있죠. 그래서 이제 흑인들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플라시아라 그래요. 그 유대인 사회도 보면은 이렇게 평등 사회가 아니라 어떤 지들 나름대로 에스키나지 뭐 세파라딘 그 플라시아 해가지고 좀 차별이 있고 사회적 차별도 있고 좀 그래요. 그렇다 이거죠. 박해는 이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1948년에 건국을 합니다. 건국을 하고 나서 이제 중동하고 전쟁을 하게 되죠. 그죠? 중동의 서막은 영국이 위임 통치령을 팔레스타인에 설치를 합니다. 1948년 5월에. 유엔의 지역 분할령 결의안이 48년에, 47년에 있었고, 영국은 그냥 지들이 양다리 외교해놓고, 그러고서 나몰라라 그러고서 이제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들끼리 싸워라 그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을 유태지역, 아랍지역, 국제지역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그 이스라엘 독립전쟁이 발발을 하는데 아랍계 국민 100만 명이 축출을 당하고 아랍 동맹 542개 중 385개가 파괴가 되고 유엔 결의안 지역보다 넓은 지역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죠. 여기에 이제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연합군하고 여타 아랍 국가 지원군이 참전을 했는데 요르단은 요단강 서안 지역 차지했고 이집트는 가지 지역 일부 차지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가를 수립하는 데는 실패를 해요. 48년. 2차 중동전은 56년이죠. 사실 56년은 그 팔레스타 이팔 문제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 선포가 이제 그 중동전을 발발하게 된 이유거든요. 그래서 국유화로 선포를 했는데 수에즈 운하는 그 이렇게 홍해가 이렇게 있고 수에즈 운하가 수에즈 반도가 있고 수에즈 운하에서 쫙 수에즈 운하 지나서 포트사이 쪽으로 해서 지중해에서 바로 유럽으로 가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선박이 저기 아프리카 밑으로 쭉 내려가 희망봉 돌아가지고서 뺑 지중해 대서양으로 해서 뺑 돌아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유럽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 유럽이 수에즈 운하를 통제를 했었는데 프랑스하고 영국이 그걸 갖다 이집트가 우리나라 땅인데 니들이 왜 통제하니 그래서 이제 국유화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이 우리 땅 우리가 통제를 했는데 니들이 왜 봤냐 왜 국유화를 하냐 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그 오지랖 넘게 같이 참전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참전을 했기 때문에 2차 중동전이다 뭐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이제 이집트하고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참전을 했던 건데 이스라엘이 져요. 이길 수가 없겠죠. 그죠? 아니죠. 이집트가 져요. 이집트가. 이스라엘이 질 리가 없죠. 패전을 했지만 수에즈 운하 국유화하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국제적인 여론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영국하고 프랑스는 수에즈 운하 통제권 탈환에 실패를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에즈 운하는 이스라엘 국가 수입에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 중에 하나가 돼요. 3차 중동전은 67년에 일어났는데 이집트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는. 그래서 그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 선제 공격하려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센 게 뭐예요? 정보기관 모샤드. 유명하죠. 모샤드 알죠? 모사드. 다 알죠? 응? KGB, 뭐 CIA보다 세죠? 모사드. 모사드가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가 이스라엘 갔다가 침공할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합니다. 선제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 제가 그 라말라에 근무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요르단하고 시리아에는 니들은 참전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스라엘이 통보를 했대요. 어? 근데 그 아랍의 그 여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그 요르단하고 시리아가 참전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단과 시리아가 참전을 하고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웠는데 일주일 만에 끝나죠. 7일 전쟁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7일 전쟁을 끝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가자지구는 어디 땅이라고 했었어요? 이집트가 가져갔던 땅이라고 했죠. 그리고 시나이 반도, 가자지구뿐이 아니라 아예 넘어가서 시나이 반도까지 다 점령을 해버려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수에즈 운하를 두고선 수에즈 운하가 이스라엘하고 이집트의 그 국경이 돼버렸었어요. 그 다음에 요단강 서안 점령, 서안도 요단에서 뺏어버렸고, 그래서 67년 전쟁 때 그 이렇게 서안, 요단강 서안 지역이 이스라엘로 넘어와 버렸어요. 그 전에는 요단에서 관할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시리아의 골란권도 뺏어가가지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죠. 그게 이제 제 3차 중동전이었고, 그 다음에 73년에 이제 4차 중동전이 일어났는데, 이집트가 계속 억울한 거예요. 응? 시나이 반도도 뺏겨가지고. 그래서 이집트가 이번에 또 선제 공격을 해요. 어느 날 선제 공격을 하느냐. 이게 그 키프루 전쟁이라고도 그러거든요. 10월 6일, 셋다 옥토버 전쟁이라고도 그러고, 요물 키프루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요물 키프루라는 게 이제 그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그 대속죄일이라는 날이에요. 대속죄일.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서는 그냥 하나님께 내 죄를 갖다 속죄를 해야 된다는 그 속죄일인 거예요. 그날은 내가 그 이스라엘에 있어 보니까는 나라 전체가 다 마비가 돼요. 도로에 차가 한 대도 안 다녀요. 고속도로에서 자전거 탄 사람도 있어요. 나는 고속도로에서 자전거 타는 게 내 평생의 꿈이다 그래가지고 그날 자전거 끌고 나와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면 모터사이클은 안 돼도 자전거는 되니까. 그런 날인데, 그래서 다 이스라엘은 쉬고 있는데 이집트가 그걸 알고서는 그날 선제 공격을 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수에즈 운하가 이렇게 있으면은 수에즈 운하 건너편에 수에즈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편에 이제 그 이스라엘 영토가 있었잖아요. 거기다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가 쳐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모래 장벽을 쌓았었대요. 근데 그 모래 장벽을 넘어야 이제 쳐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소방호수를 가지고 물로 쏴댔더니 모래 장벽에다 물 쏴대면 어떻게 돼? 확 무너지지. 없어지지.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냥 그래서 모래 장벽 무너뜨리고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집트가 이겼어요. 그래서 막 시나이 반도로 밀고 쳐들어갔는데 모사드가 얼마나 그 엄청난 기관이에요. 미국에다가 우리 이제 총탄 필요하고 뭐 우리 무기는 이런 거니까는 그 무기 좀 그 탄약 같은 것 좀 지원해 달라.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국방부에서 우리 없는데 재고가 없는데 하고서 이제 딱 얘기를 했대요. 회신이 왔대. 그랬더니 모사드가 야 어느 지역 어디 가면은 거기에 어디 쌓여 있는데 니들 그짓말하면 돼 안 돼. 그러고서는 내놔 그래가지고 미국이 지원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그 이스라엘 모사드의 정보력이라는 거는 지금은 많이 좀 이렇게 쇠퇴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엄청났었대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점진 초기에 패전을 이겨내고 승리를 합니다. 시리아가 참전을 했는데 영토 변경 없고 이스라엘 이집트의 평화 협정의 필요성이 대두를 해줘. 이 4차 중동전 때 이집트와 시리아를 도와준 게 북한이에요. 북한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집트와 시리아를 도와서 그 이집트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투기들하고 직접 공중전은 안 벌였지만은 공중전은 이스라엘 이제 그 공군이 했는데 그 대신 시리아의 영공하고 이집트의 영공을 지켜준 사람이 북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사망자가 나왔대. 그래서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북한하고는 혈맹이라 그래가지고 시리아는 아직도 우리나라하고는 수교가 없어요. 미수교 국가예요 우리나라하고는. 이집트도 우리나라하고 73년 이후로 그 수교를 안 하고 있었어요. 수교를 안 하고 그냥 총영사관 관계를 꼭 유지를 하다가 1995년에
김일성 주석이 죽는 바람에 그 당시에 무바락 대통령 있잖아요. 이집트 무바락 대통령. 무바락 대통령이 이때 공군 사령관이었대요. 공군 사령관이었었는데 1981년에 사다트 대통령이 암살당하고면서 부통령 하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이 무바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그 고마워하겠어요. 그래서 한국 우리나라하고 수교를 안 하다가 김일성이 95년에 죽으니까는 아 이제 네가 죽었으니까 한국하고 수교할게. 그래서 95년에 우리하고 이제 의료 관계를 정상화를 해서 대사급 관계를 맺게 돼요. 내가 그때 이집트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 알아요. 그렇게 이제 4차 중동전이 끝나고 이제 평화협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979년에 이스라엘 이집트 평화협정이 맺어집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평화협정이 1979년에 체결하고 사다트 대통령이 하죠. 아누알 사다트 대통령이 체결하고 이 체결 때문에 아누알 사다트 대통령이 81년에 암살을 당해요. 그 평화협정 체결의 대가로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로 반환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집트에서 81년부터 대학 다닐 때 시나이 반도를 그때 반환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라파나 시나이 반도 같은데 가서 뭐 봉사활동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누알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암살 10월 6일 날 그 군사 퍼레이드 이렇게 가는 거 지켜보다가 갑자기 그 지하들 이슬람이 무장 세력들이 올라와서 기상총으로 드르륵 가지는 바람에 암살당하셨는데 그 장면이 그때 텔레비전 보다가 여러분들은 뭐 기억을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몇 년생이세요? 75년생 없죠? 그치? 내가 75년에 이제 저기 요단으로 나간 2주를 갔어요. 8살 때. 근데 74년 8월 15일에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이한테 총 맞아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그 문세광이가 유경수 여사 그 저격할 때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8.15 행사 쭉 그 보다가 갑자기 텔레비전이 촥 나갔거든요. 그때 그 데자뷰가 81년 10월 3일에 여기서 딱 보다가 그런 모습을 두 번이나 봤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팔레스타인 민족을 한번 분류를 해보자 이거예요. 팔레스타인 민족.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 이렇게 됐다 그랬죠? 이렇게. 그 이스라엘 땅이 이만큼 됐는데 팔레스타인 민족이 누구냐? 내가 가서 보니까는 팔레스타인 민족의 정체성과 국가 독립의 정당성을 확립한 인사가 야세르 아라파트 피에로 전 의장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1964년. 그죠? 1964년에. 근데 이스라엘 영토 내 이스라엘 국적을 부여하고 생활하는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있어요. 죽어도 안 나가 나는. 니들이 100만 명 쫓아내도 나는 안 나가. 580몇 개 그 마을 중에 300몇 개 파괴해도 그래도 200몇 개는 남아있었잖아. 짱 버티고 그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안쪽에 남아있던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됐어요. 이스라엘 국적을 부여하고 생활하는 팔레스타인 민족이 있어요. 이스라엘 시민권자고 이스라엘 국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회를 크네세트라고 그래요. 크네세트. 응? 이스라엘 국회에 아랍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근데 지들끼리도 다 저를 단합을 못하고 뭐 그 당이 또 되게 많아요. 아랍 관련 당도 뭐 선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뭐 싸우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민족이 있다. 이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한 200만 정도 돼요. 200만 명 지금. 이스라엘 국민의 숫자가 지금 한 900만 명쯤 봐요. 우리가. 900만 명쯤 넘게 보는데 그중에 200만 명이 아랍 사람이다. 그러면 유태인 사람은 몇 명? 몇 명? 900 빼기 200, 700만 정도가 유태인으로 있는 거예요. 응? 숫자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동예루살렘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나 시민권은 없는 팔레스타인 민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동예루살렘은 아직도 아랍 지역이라고 지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아크사 모스크라고 있죠. 지금 성전산 있는데 템플 마운트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데 그거에 그
그 관리권은 아직도 요단한테 있어요. 하여튼 그 동예루살렘의 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민족이 한 30만 정도 있어요. 30만 정도. 팔레스타인 여권을 가지고 살는데 그 이스라엘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세금 내고 다 하는데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국민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여권은 안 줘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 그러니까 내가 그 이스라엘 대사관 라말라에서 근무할 때 우리 이스라엘 대사관의 대사 비서가 아랍 사람이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이 팔레스타인 여자였죠. 팔레스타인 여자였었어요. 이스라엘 대사관의 그 우리 대한민국 대사 비서가. 그리고 이스라엘 현지 직원들도 거기에 많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서로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관할하는 요단강 서안 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민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민족들.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이제 발권하는 팔레스타인 여권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한 300만 정도 돼요. 굉장히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민족, 여기가 진짜 그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분리장벽으로 다 쌓여져 있고 이 해안으로 나가는 것도 이스라엘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못 나가요. 고기잡으로도 못 나가. 그래서 그때 뭐 프로필라 그 선단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 터키에서 자기네들 구호품 해가지고서는 여기다 지원해 주겠다고 선박단 보냈다가 여기서 이스라엘한테 뭐 당하고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터키하고 문제됐던 그런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면이 다 봉쇄돼 가지고서는 못 나가는 그 지역에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민족들 이게 또 한 200만 돼요. 근데 여기가 그 국경이에요. 이스라엘 땅, 이거 이집트 땅이거든요. 이집트 땅하고 가자 지역에 국경이 있어요. 이 국경에다 땅굴 엄청 파가지고 네? 그 이집트하고 밀수로 이제 가자 지역에 먹고 살았는데 특히 그 아랍의 봄 혁명 이후에 모르시 대통령이 정권 잡았잖아요. 그 모르시 대통령이 누구예요? 무슬림 형제단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 하마스 무슬림 형제단하고 친해가지고 땅굴 많이 파게 해가지고서 많이 도와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몰시가 그 지금 시시 대통령이 이제 그랬다 해가지고서는 다시 정권을 빼앗고 그러고 나서는 이 국경을 다시 통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땅굴 다 그 막아버리고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자 지구하고 이스라엘, 이집트하고도 국경이 통제가 되고 있고 엄청 통제가 되고 있고 이쪽은 분리장벽으로 다 쌓여 있고 맨날 싸운다. 이스라엘하고 여기하고 그 문제라고 뉴스에 나오는 게 여기서 그 풍선 뛰어요, 풍선. 이제 열기구 띄워가지고서는 폭탄 실어가지고 열기구 띄워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여기서 일로 날아가서 이제 여기서 터지고 뭐 그러면 아이언돔이다 뭐다 해서 쏘고 여기서 이제 뭐 막 쏴대고 전투기여서 폭격하고 여기가 제일 그 많이 그 사고가 많이 났는데 여기 그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민족이 한 200만 정도 돼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 밖으로 축출되고 피난간 팔레스타인 난민들하고 그 자손들이 한 500만. 몇 명 쫓겨났다고 그래요? 48년에? 한 100만 명 쫓겨났다고 그랬죠. 100만 명의 자손의 자손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한 500만 명 된대요. 왜냐하면 아랍 사람들은 애를 굉장히 많이 낳아요. 내가 그 처음 요단에 갔을 때 그 우리 동네에서 그 어떤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다섯 명씩 해가지고. 걔네들이 다 형제래요. 지들 형제끼리 이렇게 다섯 명씩 나눠가지고 열 명이 축구를 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How many children you have? 그럼 I have only 10. 뭐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 가자 지역에 한번 이제 라말라 했을 때 방문했었는데 그때 그 언무안가 WHO 온 것 같아요. WHO에 근무하던 팔레스타인 지역 팔레스타인 사람이 운전기사로 이제 우리를 데려 나왔었는데 그 사람은 애가 둘밖에 없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욕을 엄청 먹고 있다 그래요. 너는 왜 애를 둘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뭐 뉴스에 의해서 뭐 이스라엘 막 공격해가지고 뭐 500명 몇 명 죽였다 그러면은
흥그레 흥그레 500명 죽이면 뭐하냐 우리 2000명 나는데 뭐 이래 완전 인구 폭발이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여기 몇 명? 200만 여기 30만? 여기 몇 명? 여기 한 300만 여기 몇 명? 200만 그러면 다 더하면 700만 대충 700만 아까 유태인 민족이 몇 명? 700만 그러면 만약에 이게 한 나라로 통합이 돼가지고 통일이 됐다 그러면 몇 대 몇? 유태인 대 팔레스타인 민족의 비율은? 1대1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 네이션 솔루션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 이스라엘은 유태인의 그 정체성을 갖다가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자기네들 조상 유대교를 지키려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지금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라 그래가지고서는 팔레스타인 나라 만들어주고 뭐 우리는 뭐 이스라엘 만들어주고 이스라엘도 독립해서 투 스테이트로 해서 평화적으로 살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안 돼. 현실성이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 뭐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뭐 국제정치 얘기하고 이러면서 다들 뭐 좋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현실성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뭐냐? 현상 유지.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들 밖에 그 관 그러니까 감독하고 감독하면서 이렇게 그냥 분리시켜서 지들끼리 먹게 살게 하면서 현상을 유지하는 거가 이스라엘의 정책이라고 보는 거죠. 원 스테이트 솔루션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다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축출된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지금 500만 명. 500만 명 난민들의 난민 귀환권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평화협정 맺어서 인정하게 된다. 그럼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 민족은 몇 명? 1100만 명. 대 유태인 700만 명. 그러면 이 나라는 무슨 나라가 돼요? 팔레스타인이 돼버리겠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 난민 귀환권도 이팔 문제의 협상권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다. 이거 딱 얘기해 주고 싶었어.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은 그 평화협정이 있었죠. 그죠? 인티파다가 있었고, 마드리 평화회담, 오슬로 협정 뭐 해서 2차 인티파다도 있고. 이거 다 뭐 정치적인 저것도 있고 뭐 이때는 그 뭐죠 그 미국 대통령 루엔스키하고 사고친 대통령 누구지? 루엔스키하고 스캔들 난 대통령 이름이 뭐였어요? 클린턴. 클린턴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그 노벨 평화상 받겠다고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안 됐고. 하여튼에 그 협정 이런 게 많았는데 하나도 지금 된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외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제 대충 분쟁은 그렇다 그랬고. 불안전하시고. 네? 불안전하시고. 네. 자, 네. 5분. 5분만 강의하시고 그냥 지금 답이시오. 5시부터 여기 수업이 되니까. 아, 그래요? 아, 오케이.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갈게, 빨리 갈게. 이스라엘 외교는 62년에 외교관계 수립해가지고 이렇게 주한 이스라엘 상주대사관이 개설이 됐는데, 78년에 그 폐쇄 결정이 돼요. 왜냐, 78년? 왜냐면 우리가 중동 지역에 그 굉장히 중동 붐이 불어가지고서는 진출한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태리에서 겸임대사를 했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상주대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래가지고서는 여기서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92년에 주한이스라엘 대사관이 다시 재개를 했고, 우리도 93년에 이제 초대 상주대사가 부임을 해서 지금은 11회 대사까지 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외교학사는 뭐, 팔레스타인은 그, 12년 11월에 유엔총회에서 옵서버가 취득하고 많은 나라가 이제 국가로 인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로 인정을 아직 하고 있지 않아요. 팔레스타인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 다음에 2005년 11월에 팔레스타인과 뭐 선물을 갖다 전달할 목적으로 이스라엘 대사관 내에
팔레스타인 개표사무소 설치 운영하다가 14년 10월에 이거를 독립을 시켰는데 내가 가서 독립을 시키고 초대 상주 대표로 그 근무를 하다가 왔습니다. 중동 지역에 분쟁이 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호르무즈 해역 이런 데 분쟁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외교 정책은 뭐냐면은 실리 외교예요. 실리 외교. 미국하고는 뭐 안보 외교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우리는 실리 외교입니다. 호르무즈 이란하고도 이제 그 이란의 반서방 외교 79년 이란의 그 시아파 혁명 수출 이란이랑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아랍의 봄 때도 이란이 그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시리아에서 지금 난리 치고 있고 바레인도 뒤에서 부추겼고 예멘 후티 반군 지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실리 외교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란하고의 그 관계를 갖다가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슬람 극단주의도 이제 뭐 중동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는데 AKH 때 그 이라크 알카에다는 우리가 그 문성명이요. 제일 처음에 우리 그 이라크에서 참수당하는 사람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리아의 ISIS 다이시라고 이슬람의 스테이트 인 이라크 앤 샴 더블레 이슬람이의 이라크 외샴 후티 반군 정보도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 외교 정책은 제외국민 보호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 정권 노무현 저 문재인 정권 때부터 그 제외국민 보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제외국민 보호에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피해 난민에 대한 구호 원조 외교 우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전 세계에서 원조 갔다가 원조 주게 된 나라 누구?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응? 원조를 갔다가 원조 주게 된 나라는 빌 게이츠가 한 얘기지. 응? 그래서 우리는 그 국제적으로 원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원조는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무상 원조는 코이카 국제협력단을 통해서 외교부에서 하고 유상 원조는 기재부에서 해요. 중동의 붐 때도 뭐 여러 군데서 이제 사태가 많이 났었죠. 많이 났었는데 우리는 이제 제국민 보호 이런 걸 갖다 굉장히 주의했고 피해 난민에 대한 구호, 원조 외교 이런 것만 이제 그래서 예멘이나 며칠 전에도 보니까는 시리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1700만 분인가 또 뭐 지원하겠다고 또 시리아 난민들 대상으로 그런 것도 또 기사에 뜨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조 외교, 피해 난민에 대한 구호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그 산유국 대상으로 해서는 또 그 국방 외교도 많이 해요. 방산 외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UAE 같은 데는 우리나라 그 아크 부대가 이제 나가서 같이 협력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예멘 사태에 이제 아랍군이 가서 사우디 군하고 UAE 군하고 몇 개 아랍 국가 군대가 파견돼 가지고 전쟁을 치렀는데 UAE 군이 제일 잘 싸웠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군대랑 같이 협력해 가지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동 관계는 그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 공급원이라는 거예요. 중동에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년대는 거의 98%까지 우리가 수입을 했었고 지금 그 에너지원 공급원 다변화한다 그래서 한 70% 정도까지 내려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해외 최대 건설 시장이에요. 중동 지역이 해외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제 아버지 세대에도 넘어갔을 거예요. 아버지 세대 뭐 이런 분들이 가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했었죠. 1차 중동 붐 때 건설 인력하고 간호사들 나왔었고, 2차 중동 붐이라고 했던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하실 때 2차 중동 붐을 해서 우리가 중동 지역에 진출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유해하고 원전 협력, 원전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우리가 했었죠. 한류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 축구 선수 누구지? 이영호 선수 뭐 이런 사람도 사우디 가서 했었고 양궁 코치가 있고 항공사 승무원들도 지금 많이 취업하고 있어요. 에미리트 항공이라든지 두바이 항공, 저 아부다비 항공, 카타르 항공 그리고 대중동 외교 그러니까 원조 외교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산유국 대상은 주로 이제 기술 협력 이런 걸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비산유국을 대상으로는 코이카를 통한 원조 업무도 꽤 많이 합니다. 아랍어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이슬람 경전 코란에 왔다. 전 세계 2위의 유일신 종교예요. 1위 유일신 종교는 뭐예요? 기독교죠, 기독교. 기독교가 한 34억 정도
된다고 그러고 이슬람이 한 23억인가? 아 17억인가 뭐 그렇게 된다고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2위의 그 유일신 종교의 19억 정도 되는 것 경전인 코란의 언어다. 코란은 번역이 안 된다. 아랍어. 생활과 굉장히 밀집한 종교고 언어를 나타내는 종교.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언어 그 종교 자체가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 언어의 아랍어 언어의 그 이슬람적인 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인샬라, 마샬라, 알라우 악바 이런 거. 아랍어 사용 국가가 22개 국가고 인구로는 약 4억 2천만 명. 유엔 공용어 중에 하나예요. 유엔 공용어. 6개 언어죠.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그래서 유엔에서 결의안이 나오면 꼭 6개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아랍 문화는 그리고 아랍 문화는 동양 문화예요. 아랍 사람들하고 우리는 같은 동양 문화권이에요. 서양 문화하고 틀려요. 그래서 우리 그 전통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경무부대라든지 대가족 제도라든지 우리나라 소주가 그 이라크에서 온 거 알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적과 흉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마치려고 이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 부적. 야근을 물리치고 칼퇴를 가져오는 부적. 이런 거 있는데 이 흉한 이제 아랍의 흉한도 있고 이런 유사점도 있다. 저 부적처럼 되는 자 여기서 이제 그럼 오늘 강의는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세요.